성경을 읽을 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성경이 있고요. 어떤 성경은 마음을 많이 써서 읽어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는 여러분의 그 감정이 없으면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의 감정, 그의 정서, 그의 깊은 마음을 예레미야서의 구석구석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논리로만 읽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고 예레미야서는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 책인데요. 우린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쪽에 유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도 역사의 뒤안길로, 역사의 내리막길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왕이 일곱 번 바뀌었습니다. 왕이 일곱 번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뜻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도자들 또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계속해서 설교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본인이 원래 선지자가 되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그가 태어나기 전 모태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유다 땅이 있고 동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히 강성한 제국으로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친 바벨론 정책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 고위에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었고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굉장히 친바벨론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잡혀갔고 맞았고 그의 40년의 목회 활동 동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아 이제 고만 설교해야겠다, 고만 말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사무쳐서 견딜 수 없었다고 그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마음을 늘 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아마 여러분들이 감정 이입을 하지 않으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선지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했던 초기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의 설교의 내용은 처음부터 좀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싸운답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말리셔야지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너희 자손과도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싸운다 혹은 변론한다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과 싸우겠다, 한번 누가 맞는지 변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싸우세요? 싸우다가 막 답답하면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많이 그러시죠?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것밖에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니?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를 내가 신부로 삼아서 언약을 가지고 영토도 없었던 너희들을 데려다가 히브리 노예를 데려다가 영토를 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좋은 가나안 땅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줬는데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뭘 잘못한 거니?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니? 한번 따져볼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보십시오. 동쪽에 있는 나라에 가보고 서쪽에 있는 나라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그렇게 합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물어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13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큰 악을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비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생수가 가장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수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생수라고 하는 말은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수는 흘러가는 곳에서 얻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부패하기 마련이죠.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하에서 계속해서 지하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강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도 물을 마시면 그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피로 바뀌어서 우리 몸 전체를 돌아야 되는 것이고 나무가 뿌리로 물을 마시면 줄기로 잎으로 꽃으로 펴야 되는 것, 물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흘러가는 생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갇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다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움직이고 흘러가는 그 역사를 막고 고여버린 거예요. 정치가 고여 있었습니다. 종교가 고여 있었습니다. 도덕이 고여 있었고 타락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갇혀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한 첫 번째 악,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자, 웅덩이, 여기서 웅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약간 이 동양에 사는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이들이 사용했던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을까요? 마치 우리 우물과 같은 건데 우리 한국에서의 우물과 이들의 우물은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웅덩이를 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돌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돌들이 약간 석회질의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이 면이 막 부드럽다기보다는 이렇게 석회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의 동굴 같은 것도 있지만 때때로는 사람들이 이걸 팝니다. 이걸 파가지고 인공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위에는 잘록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넓은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계단도 있고 터널도 만들어서 수로까지 만든 커다란 저수지 형태가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또 뭐 돌을 쌓아서 만들 수 있고 이 모든 목적은 물을 가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쓰였던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철이 발달되어서 농기구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수확량이 늘어난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 원래는 사람들이 강이나 하천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 시대에 오면서 저수지도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산 위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이 당시에 많은 가옥들을 퍼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런 저수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마다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비를 모아가지고 건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와 같은 대단한 웅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사이사이에 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석회 반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벽에다가 발라서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 너희들의 기술로 너희들의 실력으로 다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다 되었다고 말하는데 터진 웅덩이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물을 가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터진 웅덩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세를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들은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곳곳에 작동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겉으로는 작동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괜찮다고 우리가 건기를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웬만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나름대로 나의 부끄러운 것을 메꾸려고 회반죽치를 해보기도 하고 뭔가 멋진 옷으로 근사하게 가리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스스로를 덮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터진 웅덩이와 같은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잘못,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에 관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터진 웅덩이를 당시 미국의 세 가지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터진 웅덩이인가? 첫 번째, 바로 합리주의입니다. 사람들이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는 안전한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이 발달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 없이도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대단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자기의 지식을 이용해서 나는 괜찮다고 다 커버업하는 자기를 덮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합리성은 절대로 인간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속의 반대인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거룩이라는 형용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속세인 거죠. 속세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본주의적 세속주의, 인간 중심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하게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세속주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주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념을 만들고 인간이 동의한 어떤 시스템들이 과연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더 나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세속주의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터진 웅덩이는 감각주의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단히 이제는 발달된 문명, 기술 사회에 있지만 사실 정작 인간은 더 감각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직 감각, 자극, 쾌락을 추구하는 더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설교했던 세 가지의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터진 웅덩이의 모습이 이곳저곳에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다 새버렸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새버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돈도 다 새버리고,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관계도 세워버리고,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했고 내 힘으로 한다고 했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흙탕이 남아버린 이와 같은 웅덩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인 터진 웅덩이를 가리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도덕적 타락이 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의 헌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겠다는데 그 기준이 흔들리고 상대주의에 빠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합리성과 세속주의의 그런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존경하고 저 사람도 존중하고 우리는 그렇게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 가치에 맹점이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도 존중하고 저 사람도 존중하고 누구든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종의 기초에서, 성별의 기초에서, 개인의 배경의 기초에서 사람을 차별할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되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함,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주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구별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그들은 아무도 일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구별이 됩니까? 이와 같은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 것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다른 남편에게 간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멋지게 웅덩이를 팠지만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일 선교대회 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제3 땅굴을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임진각까지 저는 가봤었는데 제3 땅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버스 안에서 일본의 성도님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북한 선교와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에 임진각과 또한 도라산 전망대 그리고 제3 땅굴을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민족이니까 기도하지만 민족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더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3 땅굴로 같이 들어가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사람이 파놓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판 웅덩이입니다. 파고 또 파서 군사 분계선 있는 곳까지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이것이 사람이 판 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가 발견되어서 사땅굴까지 발견되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땅굴이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땅굴은 영원히 역사 박물관이 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같은 민족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땅굴을 판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이와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아마 감추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저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같은 그곳을 지나가며 우리는,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선까지, 우리는 깨진 웅덩이 속에서 깨진 웅덩이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우리는 이 길을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막힌 곳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쓸데없는 웅덩이를 파며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터진 인생 속에,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담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또 터진 웅덩이처럼 왜 이렇게 어디서 새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자매의 갈등, 직장,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적 갈등, 이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터진 웅덩이처럼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는 가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회치를 반죽을 갖다가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터진 모습, 우리의 상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옆에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터진 웅덩이 사이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인생의 위대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내게 생수의 근원을 주셔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웅덩이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발견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고 계시죠? 요셉은 그들의 형이, 그가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목장에 갑니다. 그때 형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해놓고 그를 웅덩이에 집어던집니다. 아마 이런 식의 웅덩이였을 것입니다. 웅덩이에 던지고 이제는 정말 굶겨 죽이든지 하자고 할 때에 한 형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차라리 팔자. 그가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그가 거기에 팔려간 걸로 끝납니까?
또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 아내의 괴락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요셉의 인생을 잘 보면 여러분, 그는 자기 스스로가 깨진,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누구도 날 구해줄 수 없죠. 그는 웅덩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또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또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또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벗어나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이것을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나는 완전히 항상 다 세워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텅 빈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 인생인 우리의 인생에 그가 찾아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터진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터진 인생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죄인 된 인간이지만 새롭게 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선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걸 제일 못해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말이 I am sorry예요. I'm sorry. 내가 지금 잘못한 삶을 살고 있어. 잘못된 삶을 살면요, 진짜 sorry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sorry 잘 못하잖아요. sorry 한마디면 해결될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더덕더덕 붙여서 내가 어떻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수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우상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는 흘러가는 생수가 아니라 점점 고인 물이 되고 점점 부패한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이키기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운전을 하다가 길을 헤맨 적이 꽤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티맵을 켜고 다니지만 제가 미국에 살 때는요, 그때는 그런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한 지도를 항상 차에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그 지도를 펴놓고, 큰 지도를 펴놓고 갑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으면 컴퓨터가 알려주지도 못해요. 가도 가도 이상한 길이 나와요. 자존심 굉장히 상합니다. 옆에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간이 몇 배가 더 걸릴지라도 유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유턴입니다.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더 늦어지기 전에, 나중에 터진 웅덩이의 결말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유턴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때를 놓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선포와 함께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일이 임박했다라고 아무리 예레미야가 울면서 설교했지만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다시 돌이켜서 내가 생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며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강이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